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 리뷰를 해볼 건데요. 바로 다이슨 에어랩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60만원짜리 고데기를 사볼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머리숱이 많은 편이고요. 저는 매직이나 파마를 했을 때는 금방 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기준으로 리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용 경험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이슨 에어랩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우선 다이슨 에어랩 59만 9천원짜리를 시키면 이렇게 옵니다. 가죽 패키지에 모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두고 잃어버릴 염려는 없는데요. 다만 패키지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이거에 돈을 몇만원 쓴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은 듭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컴플리트로 59만 9천원이고요. 가격대가 53만원대인 것도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다이슨 에어랩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편리성, 두 번째가 전문성, 세 번째가 바로 활용성입니다. 적어도 50만원 이상을 소비한 제품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할 때 편리해야겠죠. 그리고 배우기도 쉬워야 합니다. 다이슨은 홈페이지에는 정보가 별로 없는데요. 다행히도 공식 유튜브에는 다양한 튜토리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써보니까 사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우선 예열이 필요 없고 바로 바람을 이용해서 스타일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주 많이 뜨거워지지는 않기 때문에 뜨거운 고데기에 화상을 입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꽂고 빼는 방법도 생각외로 쉬운데요. 그냥 꽂았다가 자물쇠 버튼을 밀고 빼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과 열을 단계별로 조절하실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자, 그럼 다이슨 에어랩 마냥 편리하기만 한가? 제가 며칠 동안 써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배럴을 하나씩 사용해보면서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리스타일링 드라이어를 소개할게요. 간단하게 드라이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슨 에어랩은 완전히 마른 머리가 아니라 살짝 젖은 머리였을 때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물건을 받았을 때는 제가 마른 머리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불량인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젖은 머리였을 때 훨씬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머리일 때는 분무기로 스프레이로 살짝 물을 뿌려주시면 좋겠죠? 지인이 다이슨 슈퍼소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번 정도 써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프리스타일링 드라이어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안타깝지만 다이슨 슈퍼소닉보다는 파워가 다소 약했습니다. 바람 세기는 총 3단계가 있는데요. 단계별로 조금씩 높여서 바람 세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1단계, 2단계는 효과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부터 좀 드라이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어도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리스타일링 드라이어가 바람 세기는 다소 셉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며칠 동안 가장 유용하게 쓴 브러쉬예요. 바로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인데요. 볼륨감 있는 일자머리 혹은 C컬 헤어 스타일링을 위한 브러쉬입니다. 요즘 이렇게 생긴 브러쉬 고데기가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다이슨 에어랩 런칭쇼에 초대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런칭쇼 영상을 보면 이 시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연을 할 때 잡고 이렇게 하세요. 전 처음에 슬로우 모션 비디오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이런 속도로 해야 제대로 먹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모발 손상이 훨씬 적은 느낌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를 사용해서 스타일링을 했는데요. 좀 머리가 상한다는 느낌이 적어요. 그리고 스타일링 했을 때 바운치하고 볼륨이 살아있고 매끈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펌 스무딩 브러쉬인데요. 브러쉬 끝이 단단해서 모발이 세고 뿌리가 엉켜있는 모발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배럴입니다. 아까 스무딩 브러쉬와 비슷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배럴을 사용해서 컬을 넣었던 머리를 다시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펴봤는데요. 생각보다 한 번만에 자연스럽게 잘 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 자리에서 스타일링을 바꿔도 모발이 푸석푸석해지지 않아서 그 점은 전체적으로 다이슨 에어랩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광고에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배럴이죠. 30mm, 40mm
40mm 배럴을 알아볼 건데요. 바람이 머리를 감기게 만들어 웨이브를 연출해주는 제품입니다. 머리가 말리면 살짝 풀었다 감았다를 반복하면서 콜드샷을 사용하는데요. 이 콜드샷은 스타일링 중간에 잠깐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게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식히고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10초 정도 배럴을 사용하고 5초 정도 콜드샷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름은 콜드샷인데 굉장히 미지근한 샷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0mm는 같은 타입이지만 더 크게 웨이브를 만드는 제품입니다. 끝에만 살짝 말아주면 C컬처럼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열과 바람이 컬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는 열이 바람보다는 컬의 정도에 영향을 더 미치는 듯 했습니다. 2단계 열을 사용하면 컬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바람 단계를 최고 3단계로 올리더라도 11단계로는 다소 자연스러운 컬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발의 굵기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점이라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0mm, 40mm 배럴이 봉고데기보다 훨씬 더 편리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컬 방향이 조금 불편했어요. 이거는 30mm 배럴입니다. 이렇게 쌍으로 들어있어요. 왜 쌍이냐?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근데 보통 미용실 가서 예쁘고 자연스럽게 웨이브 말아주세요 하면 고데기 할 때 인컬, 아웃컬 번갈아 가면서 말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컬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인컬 할 때는 인컬, 아웃컬 할 때는 아웃컬만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죠.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웃컬을 했어요. 이게 아웃컬이니까 아웃컬을 하고 만약에 인컬을 하고 싶어요.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았다가 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말았다가 무슨 행진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배럴이죠. 라운드 볼륨 브러쉬를 알아볼 건데요. 롤 브러쉬 형태로 뿌리 볼륨을 살리면서 풍성하게 스타일링하기 좋은 배럴입니다. 저는 짧은 머리라서 그런가요? 봉이 너무 크더라고요. 긴 머리이신 분들이 훨씬 잘 쓰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뿌리 볼륨을 넣기에는 다소 봉이 굵어요. 그래서 저처럼 중앙 뿌리 볼륨만 살리고 싶은 사람은 옆머리까지 볼륨이 살아나서 그래서 약간 사각형처럼 뽕 넣은 머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유의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하면 전문적인 기술,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모발 손실과 손상을 막기 위해서 온도 제어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도 슈퍼소닉 핵심 부품인 V9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V9은 고속 고압 디지털 모터인데요. 고열 손상을 내지 않고 모발을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에 말리는 이 효과는 코안다 효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도꼭지 물을 틀고 손가락을 갖다 대면 물이 굴곡을 따라 살짝 휘는 현상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슨 에어랩은 사실 활용성 측면으로는 다른 제품이 따라오기 힘든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스타일러, 배럴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스타일링을 시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가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굉장히 다양하고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 다이슨 에어랩의 장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볼륨이 핵심이에요. 첫 번째도 볼륨, 두 번째도 볼륨, 세 번째도 볼륨. 모발의 풍성함이 처음이자 끝인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다이슨 에어랩은 저 혼자서도 잘해요! 를 만들어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헤어 중수 이상의 소비자분들이 일관적이고 풍성한 볼륨 스타일링을 하고 싶을 때 추천드릴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일링 끝났을 때 굉장히 매끈하기도 하고요. 모발 손상이 정말 적은 느낌이에요. 요즘 반자동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웨이브 되는 제품들 시중에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제품들보다는 무게도 가볍고 또 훨씬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스타일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 아프지만 제 돈 59만 9천원 주고 샀지만 이건 좀 단점인 것 같다 라고 느꼈던 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비싼 고데기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성향 차이긴 한데 저는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귓가에서 다이슨 진공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나요.
물론 다이슨이 모터가 생명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 저처럼 뭐 1시간 동안 테스트한답시고 이렇게 써보잖아요? 진짜 하루 종일 진공청소기 돌리는 환청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고데기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보고 음악도 듣고 TV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가라앉은 차분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효용성 대비 추천드리기 어려운 제품이 바로 다이슨 에어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랩은 정말 모발 하나하나에 공기 버프를 넣은 듯한 볼륨을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자칫 잘못 사용하시면 머리가 막 이렇게 붕붕 떠서 바운스 바운스 해서 조용필 노래가 막 들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점에서 스타일 취향에 맞으셔야 조금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당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전반적으로 뒤흔들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아이폰이 추진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등장을 했고 사실상 생활의 혁신을 제공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슨 에어랩이 없었을 때도 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대부분 사람들처럼 대충 스타일링 하는데 큰 불만 없이 지내왔다는 거죠. 다이슨 에어랩은 제품 소개 내내 다양한, 정교한, 풍성한, 자연스러운과 같은 키워드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다이슨 에어랩을 사용했을 때 제가 실제로 느꼈던 장점 그대로입니다. 이런 거 너무 좋죠. 예쁜 머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쁜 머리보다 급하고 중요한 것들도 우리 삶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건 50만원, 6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다이슨 에어랩이 장점은 있지만 꼭 써볼 만한 제품 혹은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 리뷰는 그냥 제 리뷰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이 온전히 원하는 걸 얻는 데 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